잠깐 여러분이 점심 식사 드시기 전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가도 될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 드립니다. 조범수의 런치박스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잠시 전에 강영균의 펀치라인을 통해서 오늘 강력한 시세를 돌파할 OE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OE 솔루션 매수가는 15,200원 이하였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런치박스에 우리 배를 많이 불려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보고 들어갈까요? 일단 더 많이 불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지고 뉴스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던 네. 엔비디아 뉴스가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로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대표주 이수페타시스 한번 함께 보고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엔비디아가 밀렸다 보니까 현재 시장도 보시면은 비가 내려요. 좀 쌀쌀한 듯이 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실적 발표형 관련해서 그럼 정말 안 좋게 나올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많은 펀드, 헤지펀드사들에서 $750에서 $800 가까운 이 목표가를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부 차익 구간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랑 이수페타시스가 하나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GTC도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통해서도 이제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기대치를 한 번 더 불러일으켜줘야 되고요. 네. 그럼 엔비디아가 성장했었던 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비트코인 덕분에 올라갔었죠.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전의 고점을 또 한 번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좋은 상승률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이다. 크게 시세 변동 없으니까요. 큰 걱정 없이 일단 실적 발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종목도 좋지만 컴퍼니 케이스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벌써 최고가 기준으로 6%까지 수익률이 단숨에 올라왔던데 컴퍼니 K는 근데 네.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아. 당일 중에 그날에 좀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네. 원래 거래량 한번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추세들이 많거든요. 최근 트렌드 보시면은 가격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새 이런 차트들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앞선 구간에서 거래량 터진 이후 가격 조정 깔끔하게 찾아온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 종목들이 다시 상승 나왔을 때 앞선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직 재료도 살아있다면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컴퍼니 K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런치박스 종목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재료가 될 세 가지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료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커버그의 방안, 두 번째 재료 삼성전자 뉴로모픽, 세 번째 재료 보여주시죠. 정부 정책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마크 주커버그 방안을 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봤어요. 저커버그가 방안할 줄 알고 계셨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네. 오늘 할 줄도 몰랐는데 저커버그가 방안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AI와 관련된 협업 소식을 가져오기 위함일 겁니다. 네. HBM 또는 지금 AGI라고 불리는 섹터로 지금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커버그가 방안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또 수주 전에 새로운 또 수주를 통해가지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전자 뉴로모픽. 이건 뭔가요? 뉴로모픽 처음 들어보시죠? 네. 며칠 전부터 이제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뉴로모픽이 지금 뭐냐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사람의 뇌 구조를 따라한 AI 반도체라는 거죠. 아. 이거는 새로이 탄생한 섹터입니다. 네. 새로이 탄생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참 불안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분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오늘 뉴로모픽이라는 재료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부 정책. 정부 정책 많잖아요. 어떤 정책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가요? 정책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네. 앞선 구간에서 기대감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이 차익분이 흘러나오면서 조정분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정부 정책주들 4월 10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각 당파 내지는 정부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들어보신 섹터들이 계속 돌고 도고 그리고 기술주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니까요. 네. 잠시 후에 그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런치 재료를 모아서 오늘도 런치주 그리고 디저트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런치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런치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가격 먼저 제시해 드려야 돼요. 벌써 나왔는데요? 벌써 나왔네요. 네, 네패스입니다. 네. 가격을 먼저 좀 2만 원. 저는 일단 가격을 먼저 고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네패스라는 종목이 네. 이미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2만 원이란 가격은 뭐 매수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수가는 2만 원 이하로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왜 네패스 그럼 2만 원 이하로 잡았냐. 네패스 아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AGL 그리고 뉴로모픽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네패스 아크는 제가 다른 쪽에서 항상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네패스랑 그런 네패스 아크 차이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패스 같은 경우는 오사트 공정이라고 해서 후공정, 삼성전자 파운드리 후공정 패키징 쪽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패스의 자회사인 네패스 아크는 그러면은 그 구간 중에 테스트를 영위를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장비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스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수율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공정과 연계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예시로 이제 테크인 같은 종목이 있죠. 다만 네패스 종목도 이번 삼성전자가 AGI 그리고 뉴로모픽과 같은 수혜에서 파운드리 향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 향으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파운드리 수주전 2나노전 그리고 3나노전도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패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저커버그가 오늘 방한하는 덕분에 더 강한 상승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동일합니다. 앞선 구간에서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후 조정, 가격 조정 깔끔하게 나온 다음에 지금 비슷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대감이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시장이 안 좋거나 혹은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 시장은 거래량을 더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매수 라인 먼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 또는 HBM 수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됩니다. 네. 최근 시장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대감을 많이 늘려놓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향에 대한 수주권이 나오면 더욱이 강하게 불을 뿜을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요. 매수가는 2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만 6천 원 손절가는 만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패스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무조건 2만 원 이하 말씀해주셨고요. 목표주가 2만 6천 원, 손절가 1만 9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디저트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디저트주 말씀해주시죠. 자, 이 종목도 저는 현재가로 편입하게 된 현재가 네. 3,005원에 편입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오늘 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출산주지 않습니까? 아~ 출산 정책주입니다. 네. 정책주에 결국에 빠질 수 없는 게 출산 정책이에요. 최근에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 쪽의 시장이 강하게 불렀었는데 정부 정책 테마가 상당히 사이클 향으로 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당파를 가리지 않고 좋은 호재권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출산주인 깨끗한 나라를 소개시켜드리고요. 특히나 정부가 최근에 기업의 세제 혜택까지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출산주들은 이 정부 기업들도 동일한 향을 바추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차트 형성도 비슷하죠. 자, 깨끗한 나라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2,700원, 매수가는 현재가 3,005원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3,4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매니저님은 따로 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오늘 3시 45분에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이크 잡으면 1시간 넘게 떠드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오늘 3시 45분 장 끝나고 네. 유튜브에서 조범수 신강석 검색해 주시면은 무료 방송 통해서 반도체 전략 그리고 현재 시장에 관련해서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어적인 전략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 3시 45분 유튜브에서 조범수 신강석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한 일정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조범수 검색하시면 관련한 내용도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런치박스를 통해서 종목 두 가지 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